하이 여러분들, 프로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수년 전, 거의 7, 8년 전부터 알고 있던 곳인데요. 이곳은 굉장히 소신 있게 다양한 생물들을 번식하고 분양하는 곳입니다. 솔직히 지금 온 곳은 이제 외관상으로는 진짜 이거 오픈한 건가? 아니면 뭐지? 약간 창고인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한번 들어가면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고 귀엽고 깜찍하고 멋있고 무서운 친구들이 있으니까 한번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여기입니다. 썸네일에서 보셔도 알겠지만 사장님이 이런 거 별로 외관상 신경 안 쓰는 그 알짜배기 그런 사장님이십니다. 여기 보면은 창고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비슷해요, 외관이. 진짜 그렇죠? 바로 여기는 벌러지닷컴이라고 벌써 아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미리 말하고 왔으니까 반겨주실 겁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역시 제가 온다 하니까 또 일하고 계신 척? 아, 그럼요. 아, 반갑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자기소개 간단하게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12년 차 된 구멍가게 조그만 벌레샵 운영하고 있는 벌러지닷컴 대표입니다. 와, 반갑습니다. 진짜 한 7, 8년 전에 제가 여기 조용히 와서 그냥 거미 한 마리 사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대표님이 좋았어요. 완전 옛날. 그때는 유튜브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네네네. 와. 자, 여기 보면은 진짜 실제로 그렇게 큰 평수는 아니지만 제가 여기에서 많은 것들을 많이 보면서 입양도 하고 좀 침도 많이 흘렸던 그런 개체들이 많이 있던 바로 그 장소인데 지금 보면은 빽빽히 다 차 있습니다. 사실 이게 보면은 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은데 자, 여기부터 이렇게 짜라라라라라. 여기 벌러지닷컴 이제 사장님이 좀 보여주고 싶은 생물, 근데 소개하고 싶은 생물들을 네. 오늘 같이 한번 볼 겁니다. 여기 지금 준비해 놓은 거를 한번. 예, 이거 아까 조금 꺼내놨는데 다른 샵에는 좀 많이 없는 그런 거 위주로 오늘 좀 보여드릴 거고요. 이건 뭔가요? 얘들은 이제 아프리카 토고나 기니 쪽 동굴에 살고 있는 거미도 아니고 정갈도 아니고 애매한 친구들인데 헤이러스 힙스컬피오. 와, 근데 진짜 크다. 해리포터 영화에서 CG로 나왔다. 저 혹시 얼굴에 붙일 수 있을까요? 책임은 못 지고 제가. 독이 없기 때문에 보통 붙인다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데 사장님 책임 안 지고. 자, 본인 의사. 와, 얘 싸납다. 큰일 났다. 은근히 빨라요. 지금 보시면 가만히 있을 때는 되게 좀 애가 조용해 보이는데 위협을 느끼면 거의 뭐 전광석화. 와, 이게 진짜 크다. 얘가 암컷 되게 작은 거고 지금 수컷 큰 게 다 분양이 돼갖고. 이게 작은 거라고요? 수컷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만해. 제 손바닥보다 더 커요. 집게까지 피면. 여러분, 얘가 채찍거미인 이유가 뭐냐면 이 다리라든지 이 집게 있죠? 이걸로 채찍처럼 이렇게 휘둘른다고 해야 되나? 네, 그러면서 눈 대신. 와. 오오. 잡아주죠. 오오야야야. 얘 너무 공격적이다. 자, 그 친구가 조금 위협을 좀 많이 느꼈나 봐요. 야, 굉장히 얌전한데. 얘가 실제로 공격을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제가 한번 물려볼게요. 저 피나던데 물렸을 때. 물진 않네. 쫄보네 생각보다, 그죠? 네. 네. 지금 저희가 갑작스럽게 해서 그런지 이 친구가 좀 많이 놀란 모양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지 않나요? 얘는 진짜 정갈도 아니고 거미도 아니고 뭔가 애매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꼬리에 독이 없고 꼬리도 없어요. 근데 정갈이라는 이름이 또 붙은 이유가 얘네가 새끼를 낳는 방식이 정갈이랑 똑같아서. 아, 맞아요. 출산을 해서 어미 등에서 이제 탈피를 한 다음에 독립을 하는. 아, 맞습니다. 네. 제가 한번 얼굴에 붙여볼게요. 이런 거 보면 막 하고 싶더라고요. 얘 또 얌전해졌네, 또. 조금 이제 뛰어다니다가. 지구력이 약해요, 벌레들이. 저는 만약 이 친구를 기른다면 이것 때문에 키워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근데 해외에서는 또 이렇게 여러 마리 붙여서 사진 찍는 게 유행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입에 타라툴라 놓고. 네, 맞아요. 그것까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고 저는. 조금 얌전해졌네 이제. 위협을 안 한다는 거를. 귀엽죠, 여러분? 네. 계속 더듬이로 귀를 좀 이렇게 괴롭히는데 좀 제 취향입니다. 그리고 이건 뭔가요? 이 친구들은 롱키마누스라고 습계정갈인데. 진짜 이게 멋있게 생겼다. 이 친구는 좀 길고 강나는 게 특징입니다. 와, 너무 멋있어. 앞으로는 짜리몽땅하고 뚱뚱한 게. 조금 좀 UFC 느낌이면 이 친구들은 살짝 소림사 느낌. 비유가 아주 적절하십니다. 공중부양 잘할 것 같고. 네, 이게 암컷이고 이게 수컷인데 롱키마누스 특징이 수컷이 엄청 집게가 길어요. 암컷은 언뜻 보면 좀 아포랑 좀 비슷해요. 네, 너무 이쁩니다. 수컷이 완전히 생긴 게 차이가 나요. 오,
근데 여러분들 정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막 그런 거 있어요. 핸들링 요령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다짜고짜 그냥 붙잡아 버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위험합니다. 아, 절대 안 돼요. 이 친구도 지금 굉장히 순한 이유가 저희가 압박을 안 주고 스스로 걸어 올라가기 때문인데, 이거를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집게로 잡고 여기 있는 날카로운 침으로 독을 쏩니다. 실제로 뭐 독의 세기는 뭐 그렇게 세진 않지만 독은 독이기 때문에 아야해요. 화상 입은 느낌 한 두세 시간, 심하면은 뭐 한 하루 이틀도 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입양하실 때 이런 주의사항을 알고 입양을 하셔야 되는데, 독 있는 거 분양했다고 또 욕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아팠는데. 자, 오유유유, 얘는 안 되겠다. 수컷들이 좀 더 공격적이에요. 오, 진짜 멋있는 친구입니다. 실제로 이 친구들 제가 자연에서 몇 번 잡아봤는데, 오야야, 얘 지금 공격하려고 이거 하는 것 같은데요. 어우, 나온다 나온다. 난리 난다. 뭐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야, 그리고 이거는 지금 뭘 이렇게 꺼내시려고 빼셨는데, 네. 이건 뭐죠? 이건 이제 아자멜이라고 많이들 키우죠. 엄청 많이 들게. 밝은 데서 봐야 또 애들이 이쁘니까. 와, 그냥 똥같이 생겼는데. 와, 이 친구들은 바로 밀리페드라고 하는 친구들입니다. 이게 아프리카 밀리페드죠? 아자밀이죠? 네, 아프리카 자연인데. 와, 진짜 크다. 현존하는 밀리페드 중에 제일 큰 밀리페드죠. 실제로 이거보다 사실 더 커지는데. 네, 더 커져요. 근데 제가 인도네시아 갔을 때 사실 이 친구보다 훨씬 큰 파파뉴기에서 사는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제주도 말고는 가본 적이 없어요. 네. 우선 국내에서는 현존하는 밀리페드 중에 제일 큰데, 실제로는 얘보다 한 이 정도만한 밀리페드가 아마 애완용으로 우리나라에 수입이 안 돼서 그렇지 또 큰 애들이 있긴 있을 거예요. 엄청 크더라고요. 네. 얘네들은 이제 자연 속에서 죽어있는 뭐 곤충의 사체라든지 아니면 뭐 낙엽, 그리고 뭐 유목들도 갈가먹고 다양한 것들을 먹는 청소부. 맞아요. 절대 해충이 아니에요, 밀리페드. 네, 심지어 사람 안 묵니다. 가정에서 키우실 때는 애호박이 그냥 시트키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주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배달 음식 시켜 먹고 남은 상추 같은 거 그런 거를 이제 이쁘다고 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완전히 찢지 못한 농약 같은 게 잔존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걸 섭취해서 좀 의문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와우, 느낌 좋다. 얘네도 심지어 이 사장님께서 번식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꺼내놨는데. 번식하는 애들이에요? 이게 이제 알, 아직은 올해는 알을 많이 못 건졌어요. 얘네가 알에서만 3달이에요. 진짜요? 네, 엄청 알에서 변이만 3번을 하고, 올해는 거의 농사를 실패했다고 봐도 되긴 하는데. 어떻게 생겼지? 이건 보시면 그냥 장수풍뎅이 알처럼 생겼어요. 진짜로? 네, 여기서 이제 변이를 하는 애들도 있는데 색깔이 이렇게 하얗게 변하면서 여기서 또 꽃갈콘처럼 길어져요. 거기서 씨앗 발아듯이 한번 벗겨지고 거기에서 또 한 번 벗어야지 위치가 돼요. 총 한 3, 4번을 벗어야지 되는. 이야, 엄청 신기하다. 오래 걸려서. 요거 지금 살짝 껍질 벗겨지고 있는 거거든요. 색깔 보니까 잘 티는 안 날 텐데. 네, 진짜 장수풍뎅이 알같이 생겼는데. 아, 이렇게 부분이 변이를 하얗고, 하구나. 네, 노랗다가 이렇게 하얘지잖아요. 요게 이제 벗으면서 또 꽃갈콘처럼 색깔 이렇게 모양이 변해요. 되게 신기했어요, 저도 하면서. 와, 좀 신기한 것도 배웠습니다. 알에서 변이가 일어나는구나. 바로 부화하는 게 아니라. 사자밀만. 자, 그리고 또 뭘 보여주신다고 합니다. 아, 이게 타란 종류. 오히려 제일 흔한 친구들이죠. 흔한데 제일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사육을 많이 해왔기도 했고요. 와, 이게 바이아죠? 네, 완전 입문 중에 입문이죠. 와, 사이즈 보세요. 이게 손 넣으면 진짜 바로 물립니다. 타란툴라는 안 돼요. 여러분들 절대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됩니다. 이 친구는 지금 암컷으로 보이고, 여기 이것저것 되게 많아요, 진짜. 바로 받아 먹을지 모르겠어요. 어제 많이 줘놔갖고. 어제 선체급 애들 밥 주는 날이었어서. 역시. 안 먹나보다. 배가 부른가 보다. 와, 그리고 딱 색깔만 봐도 탈피한 지 별로 안 된. 한 달? 와, 진짜 멋있다. 나이 진짜 많아. 얘가 8살인가 그래. 아, 8살이에요? 요만할 때부터. 아, 맞아요. 얘네 새끼들은 진짜 쌀알만. 쌀. 있어요, 지금. 쌀알보다 작아요. 아이고야. 이거 보이시나요? 이것도 큰 거예요. 3번 정도 탈피해갖고. 아, 맞아요. 이게 많이 큰 거예요, 이게. 이게 3번 탈피한 건데, 지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네, 이 정도로 커집니다. 타란툴라 키울 때는 항상 이런 점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것. 하지만 타란툴라는 사육장이 크지 않아도 충분히 사육할 수 있고, 오히려 사육장이 넓으면 어차피 활동하는 공간은 딱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 네. 오히려 스트레스 받아요. 너무 넓으면. 네. 저항도 못하고 애들이. 아, 특이하죠? 근데 타란툴라는 무조건 독이 있고 독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육할 때 주의해야 되고요. 여긴 또 뭐가 있죠? 이 친구도 입문종 중에 아주 입문종인데. 어우, 골덴니. 얘들도 상당히 예쁜 애들인데, 번식이 이제 잘 되고 매물이 많은 이유로 조금 좀 쉽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더군다나 생명력이 워낙 강한 종이어서 겨울에도 안 죽어요. 겨울에.
네, 너무 좋은 종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로즈헤어라는 타란툴라랑 골덴리라고 하는 바로 이 타란툴라가 유일하게 좀 이렇게 손으로 핸들링을 해도 좀 근데 이제 괜찮은. 가끔 성격이 안 좋은 애들도 있어요. 맞아요. 네, 키우다가 그거는 파악하셔가지고 이렇게 좀 데리고 놓으셔야지. 얘는 순하니까 무조건이야 하고 올렸다가 물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올리시는 게 낫습니다. 전문가의 약간 손길이 있어야 되는. 저도 거미 브리딩 많이 하고 분양 많이 하지만 아우, 물릴 때마다 무지하게 아파요. 힘들어요. 웬만하면 안 만지고 싶습니다. 아, 안 만지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는 뭐죠? 이 친구도 흔한 종이죠. 많이 흔한 고전 타란툴라인데 이 친구는 부티. 아, 와, 이쁘다. 야, 이게 타란툴라가 진짜 우리나라에 지금 거의 100여 종은 있을 겁니다, 최소. 그렇죠. 점점 또 많아지고 있어요. 번식이 활성화가 많이 돼갖고. 네, 우리나라에서는 네, 정말 엄청 잘해요, 사람들이. 진짜 한국은 진짜 번식을 네, 굉장히 잘하는 네, 나라라서 이런저런 종류 정말 많습니다. 지금 부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원산지에 더 없죠 지금. 그래서 보호종으로 등록이 됐고 서류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이 친구들은. 네, 저도 항상 기록했는데 번식에 힘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아기. 네, 상아기도 한번. 자, 아, 이게 진짜 제가 이게 벌러지닷컴의 꾸준함을 항상 보는데 진짜 꾸준한 게 이 상아기를 절대 놓치지 않고 계속 분양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닌데 이게 이제 처음 태어난 애들을 다 일일이 나눠서 피니드 줘서 계속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으니까 굉장히 힘든데 사실 이거 입양해서 키우시는 분들은 이 단 한 마리를 소중하게 기르기 위해서 그렇죠, 그렇죠. 입양하는 거기 때문에. 아이고. 또 이게 겨울에 사실 이 시즌에 이 넓적배를 이렇게 구할 네,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야생에서는 이 사이즈가 없죠. 지금 5령 정도 된 친구인데 색깔이 엄청 이뻐요. 저도 온 김에 한 마리 진짜 이따가 모셔가야겠네요. 잘 키워가지고 명가시도 먹자. 오오. 근데 이건 뭐 워낙 많이들 키우시니까. 야, 톡톡이 이쁘네. 네, 톡톡이 사육장에 대별하긴 했는데. 오, 너무 이뻐요. 약간 네, 갑옷 그렇죠? 입은 것 마냥. 이게 장난감, 얘네가 이제 러버더키라고 뭐 다들 아시는 종인데 공우오리 장난감 닮았다고 해갖고 얼굴이. 어, 네, 얼굴이 너무 진짜 오리죠. 네, 얼굴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여자분들이 엄청 좋아해요. 아, 네, 특히. 자, 이런 종도 있고요. 요거, 네, 요거는 찍어주셔야 돼. 이 삐진 건가요? 네, 상당히 삐졌습니다 지금. 주말인데 괴롭혀갖고 애들 좀 업무 좀 쉬는 날인데 영상 찍고 있으니까 애들이 상당히 삐진 것 같아서. 미안해. 이따가 좀 맛있는 거. 아, 그리고 여기는 뭐 있죠? 한다킹이라고 이 친구들도 이제 쿠바리스에 속하는. 네, 되게 좀. 우와, 이쁘다. 인문학이 좋은 애들인데 팬더 느낌이어갖고 색깔이. 귀여워, 얼굴 돌리는 네, 거 봐. 번식도 쉽고 사육도 쉽고 이쁘고 저렴하고 완벽한 친구들. 우선 색깔이 좀 이쁘니까는 네, 그죠. 호감형이네요. 요건 또 뭐죠? 이거는 팍총. 팍총? 네, 이름이 조금 좀 특이한데. 저 처음 들어봐요. 쿠바리스 팍총이라고. 러버덕의 살짝 하위 호환 이런 느낌? 좀 더 저렴하게 입문하고 싶은데 나는 좀 예쁜 거 키우고 싶다. 그럼 이런 친구들. 그리고 와, 그 뭐죠? 삼엽충인데 제가. 삼엽충이요? 잡아왔어요. 아, 삼엽충이요? 오, 야, 신기하다. 이게 뭐라 해야 되죠? 스파툴라투스라고 이제 포셀리오 속에 속하는 대형 쥐며느리. 네, 아, 쥐며느리. 진짜 삼엽충 닮아서 인기가 많아요. 공룡 시대에 살 것 같이 생긴. 진짜 이게 쫙 펼쳐진 느낌이. 오, 이런 친구들도 있습니다. 지금 이런저런 생물들을 정말 많이 봤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여기 샵을 알게 된 이유가 사실 땅거미입니다. 여러분들 고음 땅거미라고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예전에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살아가고 그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을 조만간 한번 채집을 할 건데 무튼 이렇게 동네 군방구 같은 동네 구멍가게라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의 굉장히 클래식하고 정이 가고 편안한 그런 곳이 있다라는 거 와서 오늘 다양한 생물들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